안녕하세요. 저는 그랑블루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크레이지피 포토그래퍼 박상우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SMDB랑 같이 뷰티 촬영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아주 이쁜 모델을 모셨습니다. 한번 박수로 환영해 볼까요? 네,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오드리라고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너무 이쁘세요. 키도 크시고. 자, 오늘은 이렇게 오드리 모델분과 뒤에 배경에 약간 효과를 줘서 촬영하는 그런 뷰티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촬영하러 가실까요? 네. 조명은 지금 이렇게 오늘은 뒤에 홀로그램 커튼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B500으로 백라이트를 줘서 이 홀로그램 커튼도 색깔이 이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뒤에 이 그 홀로그램 커튼이 반짝반짝 좀 빛나게 이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리플렉터를 설치했습니다. 이 앞에도 리플렉터를 설치했어요. 왜 리플렉터를 설치했냐면은 이제 강한 빛으로 해서 조금 세련된 느낌을 주려고. 왜냐면은 소프트박스를 끼면 부드러운 느낌이 나지만 지금 리플렉터를 통해서 강한 느낌을 주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얘가 이제 필라이트로 이렇게 예, 설치가 되어 있고 백라이트 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델분 한번 촬영해 보실 건데 이렇게 포즈 자유롭게 해주면서 제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뭐 따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델링으로 이렇게 반짝임을 보면서 조정해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사선으로 촬영하는 이유는 이게 너무 정면이면 이렇게 반짝임이 덜합니다. 그래서 사선으로 이렇게 세팅을 했고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모델의 얼굴에 이제 그림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빛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볼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고 정면 봤을 때 이런 데 하이라이트가 좀 들어가죠. 이쪽은 살짝 어둡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ISO 100에 조리개 3.5 그리고 셔소 160분의 1초로 했습니다. 왜 3.5로 했냐? 그래서 이제 보통 뷰티 촬영할 때 이제 많이 조리개를 조여서 촬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약간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뒤에 살짝 아웃포커싱으로 그렇게 느낌을 주려고 3.5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조명은 얘는 32분의 1초. 좀 약하게 쳤죠? 왜냐하면 이게 최대 개방에 가깝다 보니까 조명을 약하게 줘서 밝기를, 노출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라이트 같은 경우도 128분의 1초. 왜냐하면은 홀로그램 그 커튼이 빛에 되게 약해요. 그래서 너무 세게 치면 저게 다 날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살짝 쳤습니다. 자, 모델분 한번 이쁘게 포즈 한번 해볼게요. 자, 하늘. 그렇죠. 자, 모델한테 요청. 어떻게 찍으면 이쁘겠다. 처음 만난 모델들은 그래서 처음에 테스트 촬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쁜 모습을 찾아서 그거를 최대한 많이 찍으면 좋습니다. 자, 살짝 어깨를 접어서 이렇게 쇄골이 살짝 나오게. 그렇죠. 턱 살짝 당기고 고개를 살짝 이쪽으로 돌려볼까요? 예, 그렇죠. 자, 하나, 둘. 그렇죠. 한번 살짝 벌려줘보세요. 예, 그렇죠. 너무 벌렸어요. 살짝 자연스럽게. 그렇죠. 여기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 자, 지금 제가 조명을 아까 말씀드렸죠. 3.2로 촬영을 최대 개방에 가깝다 보니까 뒤에가 이런 식으로 아웃포커싱으로 처리가 되면서 이제 반짝임이 있죠. 그리고 이 하이라이트도 어느 정도 잡아주려고 제가 이제 조명을 살짝 약하게 쳤습니다. 모델분 너무 이쁘시죠? 네, 이렇게. 지금 너무 이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조명을 리플렉터를 할 때 모델링으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런 얼굴에 이제 그림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자가 없으면 너무 밋밋하니까 지금 이 설치도 살짝 45도, 살짝 45도 그렇게 해서 이 라인, 콧대 라인이라는 걸 살려줄 수 있도록 지금 세팅을 했습니다. 자, 몇 장 더 찍어보겠습니다. 예, 손 살짝 이렇게 올려볼까요? 좀만 더 어깨까지. 그렇죠. 턱 살짝 당기고. 그렇죠. 하들. 한 번 더. 하들. 자, 45도로 이렇게 한번 돌아서 앉아볼까요? 예. 그렇죠. 조금만 상체만 살짝 틀어볼게요. 너무 천천히.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한번 만져볼까요? 살짝 손을 이렇게 둘. 자, 얼굴에 살짝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한다는 느낌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하나 둘.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게 재밌죠? 뒤에가 이렇게 반짝반짝 이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재미난 팁을 드리자면은 저희 스튜디오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거 뭔지 아시죠? 이게 뭐냐면은 크리스탈 볼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고 깎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또 재미난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하나 둘. 하나 둘. 앞에다 렌즈 앞에 겹쳐 찍으면 이런 식으로 효과를 좀 더 줘서 독특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느낌이 나려면은 뒷배경이 없었으면 조금 더 다이나믹한 느낌이 나고 컬러가 지금 이렇게 같이 묻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로 재밌는 느낌을 주실 때도 표현할 때도 좋습니다. 자, 없던 거랑 이런 식으로 느낌을.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아주 재밌어요. 뭔가 독특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크리스탈 볼로 앞에다가 한번 설치를 해봐서 촬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명을 한 대 더 설치할 건데 자, 이쪽에 지금 모델이 살짝 이렇게 45도로 돌아서 촬영할 때 이쪽에 빛이 너무 조금 약하게 들어와서 조금만 키라이트로 좀 밝혀주겠습니다. 지금 메인 조명 필라이트가 32분의 1초라서 얘는 그거보다 낮게 64분의 1초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슴 쪽이랑 얼굴 이쪽 면에 지금 빛이 들어가시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빛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게 이제 지속광이 아니다 보니까 자,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느낌 보이시죠? 하나 둘. 자, 그 상태로 있고 요 조명을 한번 꺼볼게요. 그대로 가만히 있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자, 하나 둘. 조명을 이렇게 켰을 때 키라이트를 주니까 아무래도 이쪽 가슴 부분에 조금 더 빛이 들어가니까 부드러워졌죠? 그리고 껐을 때 확실히 어두워요. 이게 빛이 살짝 묻어야지만 보정할 때 발색도 좋고 보정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키라이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가슴 부위에 빛을 조금 더 해줬습니다. 자, 몇 장 한 번 더 찍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네, 그렇죠. 오케이. 오늘 이것으로 조명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이게 절대값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그 순간순간 변동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열심히 촬영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포토그래퍼 크레이지피 박상우였습니다. 모델 오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명 촬영을 하면 얼굴에 이렇게 빛을 쫙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목구비도 훨씬 살아 보이고 갸름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선호하는 촬영? 저는 주로 전신 나오는 촬영? 영상 촬영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